그런 게 있습니까? Q, A의 7이고요. 다음 시간에 A의 7 한번더 복습하세요. A의 8은 짝수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그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H, 이 글자 뭐지? 야하고 야하고 똑같아 보여? 응, JUMP가 아니고 얘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자, 그래서 그래 얘가 점프죠, 점프. 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J니까 무슨 소리 내? J니까 J. 오케이,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중에서 여기서 힘 빠졌어. 점프하느라고 힘 빠졌나 봐. 오케이, 그 다음에 M은 무슨 소리 낼까? 그쵸, 그렇죠, 무 소리 내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점, 점. P는 무슨 소리 낼까? P는 P가 아니고요. 프, 점 P 아니잖아, 점 프잖아. P는 P 소리가 아니고 프 소리 냅니다. B는 B 소리가 아니고 브 소리 내고요. D는 D 소리가 아니고 드 소리 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모여서 뭐가 됐다? 점. 점. 오케이. 그래서 점프 어떻게 썼더라? J, U, M, P. 됐습니까?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앞글자밖에 못 적어놨네요, 시험 내. 이거 다시 줄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숙제니까 지금 받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KEY.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자, 일단 K는 착합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소리 하나를 갖고 있단 말이야. K는 크. 자, 그리고 EY는 물론 E도 자기의 소리가 있고 Y도 자기의 소리가 있는데 둘이 붙어 있으면 한 개의 소리가 돼요. 자, 일단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에, 어. E, 에.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E, 에, 어. 이, 에, 어, 와이, 아, 이는 뭐? 오케이, 와이는, 아이, 이, 짤막이란 소리 갖고 있어. 짤막이 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케이, 뭐, 하여튼 그런데, 둘이 붙어 있으면 항상 뭐가 된다? 이가 돼. 이 와이는 이야. 그래서 얘가 뭐 되겠어? 키죠, 키. 열쇠. 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키는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EY가 E 된다는 거. 계속해서 알파벳. OK. I, A, K, E 아니고요. 자, 이건 다 그렇지. 그렇죠. L, A, K, E야. I, A, K, E겠지. 여기는 다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LAKE이고요. LAKE가 무슨 소리 나는가요? 너겠냐? 자, 그래서 L은 글자 이름이 L이니까 무슨 소리 낼까? L은 L. 혀가 밖으로 멜롱멜롱 하고 있어야 돼. 으. 자, 글자 이름이 L이니까 으인데요. 이으 소리는 힘이 없어서 다른 소리를 만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을리을 만나봐요. 을리을.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잘 기억하네. 기억력 좋아. 소리 기억력 좋은 것 같아. A, 에, 아, 어 중에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있죠.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지.
그렇죠.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그래서 A가 이렇게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 무슨 소리 낸다? 내 이름을 불러줬잖아. 얘 이름 불러줬잖아. 그래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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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자, 그 다음에 K 있네요. K는 무슨 소리 낼까요? K는 크 되겠죠. B가 부 된다며. D가 드 되고, P는 푸 된다며. 그럼 K는 크 되겠지. 그래서 끝에 있는 소리, 이기는 소리 안 나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A lake. A lake. A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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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like 어떻게 쓰더라? L-A-K-E.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like. 그다음 알파벳? L-E-M-O-N. 그렇죠. LEMON. 얘는 또 무슨 소리 낼까? 엘은 착하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엘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 대표 소리. 네, 그럼 몇 가지 소리? 오케이. 레. 은 없어진다니까? 나는 힘이 없, 소리가 힘이 세냐? 소리 힘 세? 없어져 버린다니까? 레. 오케이. 그 다음에 M은 무슨 소리 내요? 무. M이니까 무겠지. B가 부라며. K가 크고. 그러면 M은 뭐겠어? 무. 미음 소리. 자, O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 개. O, 아. 힘 빠졌어. 그래서 O, O, 아. 뭐라고요? 오, 오, 아, 어. 중에서 힘 빠졌어. 얘가 대표 소리 냈잖아. 대표 소리는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얘 소리 내느라 지쳤어. 힘 빠졌어. 그래서, 그 다음, N이지, N. N은 무슨 소리 낼까요? N이니까 글자 이름, 얘 M이니까 미음 됐고, 얘는 N이니까 뭐될것 같아요? 느. 느. 합치면,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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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이네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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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몰라요? 레몬? 여기 있네요. 레몬, 레몬 알죠? 이게 레몬이에요. 레몬. 오케이. 그래서 얘 어떻게 썼더라? 엘, 얼루. E, le, m. 이런 게 짜증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레몬, 레몬. O가 O 된다 생각하거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레몬. 영어 발음은 레몬. 레몬. 좋습니까? 레몬. 오케이, 알파벳. J-A-M. J-A-M이 무슨 소리 낼까요? 그렇죠. J는 G, A는 뭐 중에 뭐? 뭐 중에 네 가지 소리 뭐? 그렇죠. A, 에, 아, 어 중에 에, M은 M 합치니까 Jam. 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됐습니까? 잼. 오케이. 그래서 잼 어떻게 쓰더라? J A M.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알파벳 J E T.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J는 내는 소리, J가 내는 소리, J. B는 뭐 중에 뭐? E, 에, 어 중에 대표 소리, 에. 글자 이름이 T니까 무슨 소리 될까요? 합치면 Jet. Jet. Okay, Jet 어떻게 썼더라? T 소리 나는 T 됐습니까? 오케이 알파벳 그렇죠 B하고 D 안 헷갈리지? KID가 무슨 소리 낼까요? 오 그렇지 K는 크 I는 네 가지 소리 어를 왜 이렇게 세게 내? 힘 빠졌는데. I, E, O. I, E, O. 중에서 첫 대표 소리. E. D는 두 개지. 합치니까. Kid. 자, 이거 꼭 써야 돼요? Kid죠, Kid. Kid. Okay, kid. 어떻게 썼더라? 이 아닌 것 같죠. 방금 본 거랑 다르게 생겼죠. 됐습니까? 자, 지금 가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같이 했는 거 한번 적을 수 있는 거 적어봐. 알겠습니까? 들어가서 패드 하세요. 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원이 준비됐